안녕하세요, 1위TV입니다. 오늘은 꺼기뚜기 매기킹 근황 영상입니다. 최근 꺼기집 리모델링을 해줬는데 꺼기가 사냥하면서 수초를 파괴시켰어요. 지금은 어항에 꺼기집밖에 없네요. 꺼기는 제가 보고 있으면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머리만 숨으면 다 숨은 줄 아는 것 같아요. 요즘 이 녀석 때문에 밤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밤마다 시끄럽게 사냥을 하던지 퍼드쩍퍼드쩍 합니다. 껍질을 키운 지 벌써 두 자리 지났는데, 육안으로 볼때 확실히 커졌습니다. 길이와 몸이 상당히 커진 상태죠. 이제는 자기 길이만한 물고기도 사냥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수초를 심고 꺼기 길이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수초를 심는데 갑자기 대륙 종개가 나오네요. 살아 있었구나. 2주 전에 넣었던 물고기인데 꺼기 피해서 잘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수초도 심었으니 꺼기 잡아서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꺼기야, 이리 오렴. 우리 크기 측정할 거예요. 자, 반항이 심한 것 같아서 손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 이 녀석. 꺼기야, 체력 측정하러 가자. 오. 역시 뜰채로 잡아야겠네요. 좀 커졌다고 반항이 심하네요. 우리 거기가 잡았다 잡았다. 껍질 크기는 15에서 20cm가 성어인데요. 우리 거기 크기는 14에서 15 정도 되네요. 우리 거기 저랑 있는 동안 4, 5cm 커졌네요. 이제 청년 거기가 되었습니다. 많이 컸다. 16cm가 되면 더 넓은 곳으로 이사시켜 줄 예정입니다. 진짜 무럭무럭 잘 큽니다. 꺼기 옆에는 뚜기가 있는데요. 이 녀석은 사냥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꺼기는 저녁마다 살벌하게 사냥하는데, 뚜기는 한참 기다렸다가 물고기 한 마리 사냥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물고기도 알아서 뚜기 옆은 얼씬도 안 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물고기들을 놀라게 해서 뚜기 사냥을 도와줍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하천에서 살아남았나 의심스러운 물고기예요. 우리 뚜기 온지두 달이 지났는데 크기 측정 해보겠습니다. 일로 오렴, 뚜기야. 체력 측정하러 가자. 상당히 온순한 녀석입니다. 평소에도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동사리는 10에서 2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 뚜기 처음 왔을 때 8cm였는데 지금은 11cm 정도 되네요. 이 녀석도 청년 뚜기가 되었네요. 이제 우리 뚜기도 성어 대열에 합류한 것 같습니다. 잘 크고 있다, 우리 뚜기. 이 녀석 뭔가 화나 보이는데요? 뭔가 귀엽네요. 진짜 화난 표정을 짓고 있어요. 다음은 우리 매기킹인데요. 이 녀석 엄청 커졌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6, 7cm의 노란색이었는데 지금은 거대해지고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이제는 진짜 매기 같네요. 매기는 30에서 50cm까지 자라는데요. 더큰 녀석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 매기킹 크기는, 가만히 있어 볼래? 우리 매기킹? 좀 커졌다고. 엄청 빠르네요. 타이밍을 잡아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cm 정도 되네요. 두배 이상 커졌네요. 하지만 아직 꼬마 매기입니다.
이제 우리 매기킹도 이사갈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이 녀석 아직도 화나 있군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